로마 제국의 산물, 호적, 세리, 백부장과 천부장.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호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내린 명령이 바로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인 카이사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중에는 황제를 뜻하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란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구수도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바친 존칭으로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존엄한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이렇게 제국 전체에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황제 체제인 제정으로 바뀌기 전 공화정 후기에 일어난 내전이 과거에 원로원이 관장하던 국고 아이라리움 사투르니 기금을 고갈시켰고 그 세입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내전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내전이 국고를 텅 비게 만들어 국가재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정적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초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 안토니우스를 로마 남자의 가장 불명예인 기록 말살형에 처하고 이어서 가장 먼저 로마 재정을 튼튼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금을 꼼꼼하게 잘 거두어들이는 것이 황제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로마 제국하의 모든 식민지 백성은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은 이처럼 로마 제국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리 또한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엄청난 세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본격적으로 식민지의 자국민을 세리로 임명해 세금의 탈루가 없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세리는 자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고 과외로 징수한 것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로마 정부에 고용당한 사람으로 정치적인 앞잡이들로 역임을 받았고 몹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원들이었던 세리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거두었던 세금으로는 도시에서 도시로 전입되는 상품의 수출입세, 주에서 주로 가는 선편에 대한 세금, 세금에 부과한 세금, 또한 다리의 통과세, 입항할 때의 세금 등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천부장 또한 유대사회의 산물이 아닌 로마 제국의 산물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은 구약시대의 군사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백부장은 백인대장을, 천부장은 로마 제국의 호민관 혹은 지역사령관을 일컫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즉 백인대장은 이론적으로 100명의 주휘관이지만 실제로는 50 내지 100명 사이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하사관급 장교를 일컫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 군단의 중추뼈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주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로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을 졌던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주재하며 치안 유지에 힘썼던 백부장,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로마 병사들을 지휘한 백부장입니다. 천부장은 고대 로마에서 군사적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해 일했던 관리로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직책에 속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장교인데 실제로는 700명에서 1,000명을 지휘했고 때로는 600명으로 감소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시켰던 책임자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등장합니다.